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상위 5개. 단단한 물질이란 재료에 응력을 가할 때 외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말합니다. 강도는 비커즈 하드너스 테스트로 알려진 척도로 측정합니다. 물건이 부서지기 전에 받는 압력 단위를 기가파스칼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70에서 150기가파스칼 사이입니다. 40GP 이상은 초경질 물질입니다. 1. 그래핀. 항공 우주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주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2010년에 발견된 이후 우주 관련 실험 응용 분야 외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보다 200배 강력하고 종이보다 1000배 가볍습니다. 그래핀은 삼각격자 형태로 탄소 원자단 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유연하며 탄소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기와 열에 강하고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구리와 비교할 때 열전도율이 최대 2배, 질량은 10%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그래핀 기반의 자동차, 비행기, 전자제품을 볼 수도 있지만 대량 생산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2. 탄소 섬유. 탄소 섬유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섬유의 한 형태입니다. 이 섬유는 직경이 약 5-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핀과 탄소 섬유의 주요 차이점은 크기입니다. 그래핀은 단일 탄소 원자층의 두께가 훨씬 더 작습니다. 군용 장비, 로켓, 스포츠카 부품에 탁월합니다. 높은 강성의 무게도 가볍습니다. 또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으며 연마화학 물질에 매우 탄력이 좋습니다. 3. 케블라. 케블라는 장력에 있어서 강철보다 5배 더 강력합니다. 자동차와 군산업에 아주 적합합니다. 방탄조끼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강력한 초경량 소재입니다. 4.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인공 물질이 아닌 가장 강한 물질입니다. 단단한 물질로 다이아몬드가 최고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공 재료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희귀성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업 분야에 사용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는 절연체와 반도체 전도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 유리 섬유. 유리 섬유는 193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탄소 섬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탄소 섬유에 비해 제작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건물의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